월요일장 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합니다. 양지수는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테마주는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월요일장 오후 들어서 수급 이동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오후 2시 20분, 30분쯤 나온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MS와 손잡고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AI 관련주들이 갑자기 오후장에서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기업형 AI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솔트룩스를 포함해서 마음 AI, 셀바스 AI 같은 종목들이 갑자기 그 이슈와 함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고 이스트소프트가 장중에 11%까지 급등하는 저력도 나타났습니다. 로봇주가 아침에는 대장 섹터, 주도 섹터였는데 그쪽의 수급이 지금 AI 쪽 그리고 화장품 쪽으로도 이동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중국의 국경절이 또 9월 말부터 10월 6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현재도 계속해서 유커들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마녀공장 같은 경우도 주가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후 2시 20분부터 빠르게 격변하고 있는 테마주입니다. 일단 오늘 정부 정책 이슈가 있었던 쪽 재건 관련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축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시장의 주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건설 기계부터 철강,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이 그 주인공들인데요. 모듈러 주택의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 있나 체크를 해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3조 원 규모를 투자를 해서 이쪽 사업을 확장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그리고 유럽의 최대 가전 전시회가 9월 초반에 열렸었는데 이 IFE 2023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모듈러 주택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모듈러 주택 사업에 뛰어들어서 중소형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또 아랍에미리트 로얄 패밀리 오피스가 지난주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알카시미 왕족이 이끄는 로얄 패밀리 오피스입니다. 즉 아랍에미리트의 왕족이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을 해서 어떤 기업들과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좀 찾아본 건데 그중에 하나가 SY였습니다. 아산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SY 생산 캐파가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갔다라고 하고요. 또 81과 함께 로얄 오피스의 한국 지사 오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STO, 증권형 토큰 쪽으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쪽 아랍에미리트의 로얄 패밀리 오피스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와 같은 성격의 프로젝트라고 하고 앞으로 이쪽 이슈가 조금 더 부각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오늘 철강 쪽의 이슈도 많았는데 중국에서 철강 과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고율 과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논의 방안을 또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철강 관련주들도 아침에 시세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모듈러 주택 사업을 하는 종목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나열을 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가장 시세가 높았던 SY는 매출도 좋았습니다. 매출액 증가율도 26%로 괜찮은 흐름이었고 또 모듈러 주택 쪽의 1인자라고 불리는 덕신 하우징도 시가총액은 낮지만 매출 증가도 꾸준하게 이뤄내는 추세로서 계속 좀 상승 흐름을 유지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사실 모듈러 주택이 아니라 그 우크라 재건 대장주로 불리는 삼부토건은 이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시세를 조금 주긴 했었고 또 앞으로의 차트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흐름을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사업은 잘 하고 있는데 사실 주가에 그렇게 큰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횡보 구간에 놓여 있고 코오롬 글로벌 그리고 한신공영, 아이윈 플러스를 제외하고는 모듈러 주택 사업들도 매출 증가세가 괜찮다라는 점 이 표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들 현재 어떤 흐름인지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이렇게 나와 있고 아쉽게도 지금 아침보다 상당히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면서 응봉 전환 한쪽이 SY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 인프라, 철강 종목들은 계속 시세를 꾸준히 받아가고 있고요. HD 현재 건설 기계, 서현 탑 메탈도 아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도주였던 로봇주인데요.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공모 희망가와 청약 예정일이 발표가 됐습니다. 청약 예정일은 9월 말에 진행이 되고 10월 초에 상장을 할 텐데요. 이런 소식에 힘입어서 레인보 로보틱스가 오늘 다시 한번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딱 1시에 고점을 형성하고 바로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1시쯤에 시가총액 4조 5천억 원을 터치를 했고요. 올해 시가총액 상승률
순위를 보면 이렇게 이 종목들 순으로 상승률을 가장 강하게 나타냈는데 레인보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티로보틱스, 유진로봇 또 등등 기타 많은 종목들이 올해 정말 강한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덜 오른 종목은 없을까 하고 좀 찾아봤습니다. 자, 일단 3XTH, 유일로보틱스, TPC, 아진, 엑스텍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한번 들고 와 봤는데요. 이 네 가지 종목 모두 로봇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었고 특히 3XTH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가를 선정할 때 이 종목이 기준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와 다관절 로봇 협업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의 주가도 유익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최근 바닥에서 완만한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유일 로보틱스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으로 로봇 사업을 개발하고 있고 이 세 가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덜 오른 로봇주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속기 쪽도 주목도가 상당히 높죠. 제가 일전에 로봇주들 소개해드릴 때 감속기 업체들 좀 자세하게 다뤄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SBB테크가 그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감속기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국, 그 다음이 SBB테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와 감속기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해서 이 사업이 활발해진다면 앞으로 매출의 성장도도 더욱더 높아질 수 있겠죠. SPG는 현재 레인보 로보틱스의 감속기를 납품을 하고 있고 이건 오늘 나온 소식입니다. DIC가 중대형 감속기를 개발해 착수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장중에 26%대 급등을 보이기도 했지만 레인보 로보틱스의 주가가 빠지면서 함께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흐름이 연출됐고 이 나머지 종목들도 감속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도 잘 염두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가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장 초반보다 주가는 많이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강한 건 SP시스템즈가 다시 29%로 들어왔고 두산 같은 경우가 상한가에 오늘 도달에 성공했다가 오늘 수급 이동이 2시 반부터 가빠르게 나타나면서 두산도 상승분을 상한가를 좀 풀린 모습이 나타납니다. 스맥도 조금 윗꼬리를 단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윗꼬리를 달았는데 오늘 그래도 수급이 좀 많이 이동됐는데 상승 자리를 잘 지켜주는 그런 종목들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고 앞서서 말씀드린 덜 오른 로봇주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넷마블이 좀 이슈가 되길래 한번 들고 와봤는데 역시 게임은 신작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븐 나이츠 키우기라는 신작을 공개했는데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반응이 좋습니다. 인기 순위도 탑티어에 달성을 하고요. 해외에서 특히 매출도 참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다고 하죠. 앞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체크를 해봤는데 7월 달에 론칭했던 그 시네탑이라는 신작도 지금 계속 매출 상위권에 들어와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매출이 2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래 모멘텀인데 이 중국 판호를 발급받았던 게임들의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이쪽에 대해서도 반응이 나온다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넷마블까지 게임주 알아봤고요. 앞으로 게임주가 바닥에서 더 일어날 수 있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전해드릴게요.